6 죽었다 깨나도 애플 소프트웨어 발끝도 못 따라감. 어, 그래요? 애플이 그렇게 좋아요? 어, 많이 쓰세요. 예. 네. 저는 녹음도 안 되는 통화 중에 녹음 버튼도 없는 애플 안 씁니다. 예. 네. 다음 편의점 갤러리 명예의 전당. 또 이렇게 그 넷상에서 또 우리 편의점 야간 알바하시는 분들 노고가 많죠. 참 에피소드 존나 많더만. 아이폰인데 녹음하셨던데. 야간 퇴근하고 버스 타는데 좆된 것 같다. 잠깐 눈 감았는데 세차장. 아니 진짜 엄에 없냐? 야 이거 휴지 뽑아다 쓰라고 이렇게 각티슈 이거에 저 놔뒀는데 이거에다가 쓰레기를 이렇게 처박아 놓는 인성. 내가 봤을 때 높은 확률로 급식충일 것 같아. 어 내가 높은 확률로 급식충이야. 존나 뺀질거리게 생긴 버섯 대가리한 한 고1 정도 되는 새끼일 것 같아. 이 새끼 모임. 야간 알바다 보면 참 골 때리는 인간들 많이 마주쳐야 될 것 같아. 경찰 부를까? 점준이 발주 실수한 듯. 144학위 나왔다고. 필 90. 의자 도난당했다. 야, 씨바, 다리 문신 봐라. 에라. 근데 여기서 게임하고 있네. 트렁크 열어놓고. 여기 또 여자가, 오빠 뭐해? 이러면서 보고 있고. 근데 이런 또 얘들이 또 높은 확률로 이쁜 여자를 많이 달고 다니더라고요. 국룰인 것 같아. 문신충과 어떤 그 이쁜 여자의 그 어떤 그 상관관계가. 어 아, 씨발, 나 제대로 때렸다. 나 말고 물류 아저씨. 아이고, 제대로 엎어버렸구만. 22,520원이세요, 손님. 시작한다. 잘 쉬어봐. 덜덜. 파괴승 왔다. 다른 나라에서 온 것 같은데? 어. 불교 국가 다른 나라에서 온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복장한 스님도 우리나라는 없어. 코트 저냐고요? 아닌데요? 예. 네. 어떤 애가 매장에 폭주 던지고 튀었다. 이게 뭐야? 삼양라면 봉지랑 라이트 하고 몇십 원 가져와서 처음처럼이랑 물물 교환하지 않는데. 물물 교환하자고. 이거랑 물물 교환하지. 검정색 구형 카니발 타고 내리더니 문 살짝 열고 불붙은 폭죽 던지고 튀더라. 경찰 불렀다. 소주값 십상 타치. 트레이드 JQ. 편붕이 귀걸이 하나 장만함. 어, 머리가 왜 이래? 이 정도면 극한 직업 합격. 환타 콜라 편돌이 평소 정주 정신 상태. 집 바로 앞이라 가끔 물건 사러 가면은 리얼 편안하게 딥슬립 하고 있더라. 그래서 깨우려고 의자 한번 흔들었더니 그대로 땅에 박혀버림. 이 정도면 죽은 거 아니냐. 설날에 술하고 치킨 사서 여기저기 술 먹어도 되냐길래 당연히 안 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술 먹어도 되냐고. 편의점에서 치킨 사갖고 와서 들어와 치킨 먹고 나가서 맥주 마시고 다시 들어와 치킨 먹고 나가서 맥주 마시고 다시 들어왔대. 미친 새끼 아니냐. 진짜 레전드네. 주말마다 편의점 돌면서 진상짓 하는데
3분씩, 30분씩 오버로드 라면 같은 거 다 먹고 굶물째 일반 쓰레기통에 쓰레기봉투 칼로 찢기, 테라스에서 먹고 안 치우기 등등, 비 오는 날 흙탕물 똥 밟고 매장 정복하기, 담배 그림 바꿔달라 하기 등등, 주말엔 스트레스 푸는 재미로 삼. 카드 잔고 부족이세요 손님? 쉬어봐. 쉬어봐. 혼자 시식대에서 계란 까먹으면서 노래 부르길래 심심해 보여서 시간 많으면 젓가락 까는 거 도와달라 그랬더니 젓가락 까는 거 도와주고. 뭐지? 전타임 알바년. 누구 하나 암살 시도하려고 넣어둔 건가? 에탄올이네. 야, 강도 오는지 안 오는지 내가 봐줄게. 이 시간에 말이다, 저기 짜짜게 숨어가고 칼 들고 이 새끼 돈 내놔라 하는 새끼들 있다고. 알제? 내가 네 동생 같아 하는 말이다. 내가 가게 지키고 있을게. 걱정하지 마라. 이 새끼들 이거 원하는 한번 보자. 네 씨발로만 먹고 제발 좀 꺼줘게. 씨발 새끼야. 아이고, 난 편의점 그 아저씨가 제일 웃겼어. 술 취했는데 그 짤 알걸? 이러고 있는 거? 랄프 찾을 수 있어? 찾아볼게요. 응, 편의점 진상인데 이러면서 알바생 위협하는 거 있어. 그 아저씨잖아. 어, 그거랑 이제 비둘기 잡아가지고, 어떤 노숙자 아저씨가 비둘기 잡아가지고 그거랑 소주랑 교환하자고. 뭐 바람의 나라야 뭐여. 어, 다음 볼게요. 어떤 여자 모델이 러시아 군인들한테 푸틴에게 저항하는 군인과 성관계를 맺어주겠다. 성인 모델 어떤 여자가 러시아 운동에 적극 동참했다고. 바로 저항해 줄게. 푸틴 애솔. 에타에서 논란 중인 조각 케이크 사준 남친. 요약, 남자가 여자친구 생일이었는데 20만원 선물을 주고 조각 케이크도 선물을 했는데 레터링 돼 있는 케이크를 기대한 여자가 서운함을 토로했다. 의견 갈리는 중. 선물 따로 챙겨주지 않았냐? 조각 케이크는 너무 성의 없다. 이러면서 둘이 이제 좀 첨예하게 대립을 했다. 이런 여자를 사귀는 게 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애초에 뭐 자랑은 아닙니다. 저는 뭐 이렇게 케이크 뭐 이런 거 한 번도 챙겨줘 본 적이 없네요. 예, 선물 진짜 구라치고 해준 적이 없네요. 예, 그냥 나가서 맛있는 거 한번 사주고 그냥 그게 끝인데 나는. 돈 맡겨놨냐 시골려나? 메트로시티 예전에, 아니 메트로시티가 아니라 예전에 히슬리 지갑 사줬죠. 17만원짜리. 아 7만원짜리. 예, 17만원이 아니라 7만원짜리 히슬리 지갑 사줬죠. 예, 네. 그거는 뭐 어떤 특별한 날에 사준 게 아니라 지갑을 너무 거지 같은 걸 들고 다니더라고요. 떼타 있고, 아우 야 지갑 이게 뭐니? 너 너무 더러운 거 들고 다닌다. 야 쪽팔린다. 야 저기 이거 저기 사 이거 오빠 사줄게. 사줬어요. 네, 7만 원짜리. 예, 네. 방송용이 7만 원짜리를 왜 사주니? 나는 맛있는 걸 사줘 그냥. 오빠 그거 먹는 거는 안 아끼고. 진짜 너낭만 좆된다 코트야. 저런 쥐약처먹은 놈이랑 사귀는 남자가 더 문제다. 무튼 볼게요. 지명 아가씨한텐 뭐 사준 적 있어? 너 진짜 죽여 패. 박은우 설득아 그만 좀 엮어라 그거랑. 이씨 씨발로마 그런 것도 없어. 아 제발 그만해 진짜. 그런 거 일도 없으니까.
대부분 밥은 생일자가 사고 선물 받지 않냐. 높은 확률로 내가 봤을 때 20대 초반의 커플이지 않을까. 난 레터링 케이크를 기대했는데 프랜차이즈 카페 조각 케이크랑 하나랑 선물 주고 갔어. 레터링 케이크는 아닐 수도 있지만 선물은 뭔데? 20만원대 선물이야. 필요했던 거긴 해. 1년 만났고 남자친구 생일 때 나도 그 정도 해줬어. 차라리 조각 케이크는 주지 말지. 그럼 괜찮았을 텐데. 배부르고 먹을 떠나서 여친 생일에 조각 케이크? 에바인데. 레터링 케이크 정도는 해주지. 얼마나 만났어? 아, 1년 만났구나. 아, 너무 싫어. 요런 걸 성의로 생각을 하는구나. 자랑은 아닌데 나 그냥 오빠만 있으면 돼. 이런 얘기를 제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예, 됐어, 그냥 해주지 마. 그냥 그날 데이트나 하자. 이런 쿨한 여성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예. 여자어야 그게? 그래놓고 다 바라는 거야? 아, 뭐 안 해줬는데 그랬는데 진짜로? 어. 레터링 말고 얼굴에 주먹 문신 바로 새겨줄 수 있는데. 주면은 좋아해요? 하긴 주면 선물해주면 좋아하겠다. 앞으로는 좀 선물을 좀 해줘야겠다. 진짜로. 저도 이제 잘해줄게요. 예.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예. 호순이 이 비응실년들은 이 아무리 멍청해도 선물도 안 받았어? 어디 덜 떨어졌노? 형 그거 알아? 저기 자작 댓글 많은 거? 맞아? 3.1절 대구에서 유독 그래, 지켜지고 있는 문화. 선물도 좀 줘라. 오토바이 폭주래. 3.1절 아, 대구 폭주족들 유명하지. 대구 폭주족도 진짜 유명하지. 무슨 LED 저거 사실 구별 안 받은 불법 그 등화류 장치거든요. 저거 하면 안 되는 건데 오징어 잡이배 마냥 무슨 이제 저녁 시간대에 여러분들 뭐 밖에 돌아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단기통 배기음 소리가 X같아요. 예, 그냥 어우 막 천지를 흔들잖아. 얼마나 예, 많이 갔으면 많이 듣지. 천지를 흔들잖아. 존나 시끄럽잖아. 지나갈 때 스트레스 확 올라가고. 야, 3.1절 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 저 다 이렇게 다니네. 또 과학처럼 다들 스쿠터를 타고. 예? 야, 아직도 이걸 한단 말이야? 태극기 들고 다니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아니, 대구 시민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고 계신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전마들 왜 저래요? 예? 뭐 오징어 잡이배야? 전마들 왜 저럽니까? 제가 애국입니까? 예, 또 긁고 가는 거 보소. 하, 정말. 또 사실 이런 친구들이 또 이쁜 여자들 달고 다녀요. 예. 저도 이제 한 번씩 이제 바이크 타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신호 받고 있으면은 예, 그 배달통 거기 앞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예. 그대로 바이크 얘기 이어가기만 해봐. 18년아 걸렸다. 코트 형이 말한 뒤에 태운 여자 부럽다. 그 높은 확률로 이쁜 여자들이 저기 하더라고. 근데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 돈 많이 벌 수 있는 게 배달 말고는 없어. 요즘은 여러분들 택시기사분들도 배달로 많이 뛰어든대요. 예, 이게 돈이 되니까. 회사 때려치고 배달하시는 분도 많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니까. 위기의 일본 어덜트 비디오계를 그 시장을 구원해줄 대형 신인
데뷔 임박했다는 배우라고. 표지 사귈 수도 있지. 모르겠다. 나는 근데 굳이 뭐 이런 거 뭐 신인 배우가 나온다고 관심 있게 보거나 그러지 않고 저는 이제 그냥 보통 그러지 않아요? 이런 것까지 막 다 찾아보고 품번 뭐 보고 막 정보 들어가서 보고 그런 거 말고 보통 이제 그냥 아 내가 좀 풀어야겠다. 그럼 그때 들어가고 그냥 뭔가 끌리는 게 있으면 그거 보고 그냥 해결하고 그런 편이지. 이거에 완전 빠져 있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 에. 형은 영상이 아니라 실전으로 가서 하잖아. 그리고 나는 그런 것 같아. 뭐 솔직히 우리 남자들은 다 보니까 그냥 까놓고 얘기할게요. 너무 이쁘면 뭔가 좀 거부감 든다 그래야 되지? 왜 그 인터넷에서 시쳇말로 그 노골갑이라 그러죠? 예, 난 좀 그런 것 같아. 난 약간 빠야. 뭔가 하나 정도는 좀 그런 게 있어야. 너무 뭔가 완벽한 모델 같은 느낌이면은 좀 오히려 그런 것 같아. 나는. 노인정이야? 나는 그 별명이 뭐 빵요미? 별명이 빠요미라고 불리는 그 뭐 배우가 있더라고요. 예. 괜찮던데. 빠요미. 별명이 빠요미야. 근데 그 배우 이름 모르겠어. 누군지. 이름 혹시 아세요? 진짜 좀 AV 많이 보신 분들 알 것 같아 왠지. 빠요미. 맞아. 마치모토 이치카. 정확하게 알고 있네. 닉네임 잠깐만. 닉네임 맞춘 분 닉네임이 뭐냐면은 예전에 올렸는데 이거 아님? 오쇼에 올렸음. 닉네임이 개고기 수집가야. 미친 새끼. 닉네임이 개고기 수집가야. 마치모토 이치카 맞아요. 예. 네. 좀 빤요미라고 하더라고. 손꿀기를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호불호가 갈린다는 타이트한 의상. 아무런 반응이 없고요. 예. 여러분들 이거 저 채팅 조심히 치세요. 예. 이거 잘하면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프리카고요. 예, 미리 말씀드렸고요. 자, 이게 뭐냐. 이게 시위 현장이래요. 예, 시위 현장이라 그러고, 예, 앞에 또 경찰분들 계신 거 보이죠? 예. 나는 페미당당에 후원해본 대통령을 원한다. 페미당당. 페미당당이라는 그 단체 소속 되신 분인가 봐요. 예. 나는 섹스하고 싶은 대통령을 원한다. 예. 왜 그럴까요, 이분이? 이거 저 지금 저 제스처도 사실 좀 그런 중의적인 의미 아닌가요? 예. 뭐 무슨 시위 현장이야, 이거 대체? 퀴어 축제 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왜 그럴까? 나는 길고양이를 사랑하는 대통령을 원한다. 길고양이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죠. 길고양이.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길고양이가 싫어졌냐면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다람쥐나 이런 애들 있잖아. 천연기념물에 이제 해당되고 멸종위기 동물들 그 산에서 산 애들 있잖아요. 이 길고양이 얘네들 개체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나무에 올라가고 걔네들 잡아갖고 예 먹고 걔네들 잡아먹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 새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때부터 아 이 새끼들이 조금 문제긴 하네. 개체수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더라고. 예. 전 뭐 사실 뭐 아파트 살다 보니까 굳이 뭐 그 뭐 고양이들 우는 소리 뭐 스트레스 받아보거나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차에 뭐 본네트 안에 올라 뭐 들어있었다라든지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뭐 차에 기스내고
그런 경험은 없는데 그때부터 뭔가 약간 이 새끼들이 약간 털바퀴처럼 느껴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 다음, 나는 페미가 뽑은 대통령을 원한다. 페미니즘. 이분도 페미당당이라는 소속이시군요. 그래요. 네. 나는 퀴어 앤 노동자 대통령을 원한다. 그러니까 나는 메갈리안 대통령을 원한다. 페미 자경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오신 분인 것 같고. 글쎄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저 시위를 하고 이런 뭐 현장에 계신 이유가 좀 이제 본인들의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는 거겠죠. 예. 뭐 본인들이 좀 약간 소수민족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나는 비육식주의자 대통령을 원한다. 이분은 이제 적인가 보다. 여기 그리고 또 이 무지개 이거 저게 그거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 성소수자 분들. 나는 비육식주의자. 이분이 약간 그 비건이신가 보다. 그래요. 예. 나는 동물과 함께 사는 방법을 고민하는 대통령을 원한다. 나는 페미라서 당당한 대통령을 원한다. 그래요. 페미니스트를 자임하는 대통령을 원한다. 이분은 이제 게임 내에서 여성혐오 성범죄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게임 내에서 뭐 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버워치라든지 그런 데서 여자 목소리 좀 들리면은 여자다! 여자다! 짝두! 이런 새끼들 있잖아. 근데 그런 건 멈춰야 되는 건 팩트야. 그건 팩트야. 배그 같은 데서. 그래요. 나는 아나키스트 대통령 원한다. 아나키스트가 뭐야, 랄프야? 아나키스트요? 형, 근데 왜 저분들은 다들 저렇게만 생기신 거야? 생긴 거부터 페미 같아. 무정부주의를. 아, 지배자가 없는 상태. 지배자가 없는 상태를 아나키스트라 그래? 네. 그래요. 나는 트랜스젠더 대통령을 원한다. 이분 트랜스젠더시구나. 페미가 당당해야 나라가 산다. 페미 당당. 그렇군요. 이 이미지들은 페미니스트 시위 현장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렇군요.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남자들 함 줄까봐 저기 가고. 니네 무섭지도 않냐? 만약에 이 풀영상 유튜브에서 저분들이 만약에 보고 하면 어떡해. 너네 참. 이런 걸로 고생하지 마. 아, 너무 나라를 존먹는 정신병자 싹 다 깍스리고. 그래요. 저는 이걸 보고 든 생각은 윤석열을 뽑아야겠다. 윤석열을 뽑아야겠다. 윤석열 마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 정도로만 예,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벌써 8년 차구나. 복면가왕. 복면가왕 특징. 요즘 복면가왕 특징이라고. 좋아요 존나 많이 받았네. 2.4만회. 야, 복면 쓰고 있을 때 뭐야 누구야, 복면 벗었을 때 뭐야 누구야. 근데 연예계를 그냥 한 바퀴 싹 돌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섭외할 사람이 없을 때까지 아마 하고 그러고 끝나겠지. 복면가왕도 끝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복면가왕은 내가 나가도 아는 척 해줄 듯. 그 정도인가? 난 안 봐가지고 복면가왕을. 펜타곤의 여원이었어? 펜타곤은 뭐야? 스트레이키즈의 한이라고요? 베리베리의 연호라고? 강승식이었구나. 이 사람들 내가 나가도 아는 척할 것 같다. JYP 연습생 출신 윤군이라고? 제로투의 최대 승리자라는 처자. 조회수 제일 많이 나온 제로투인가 보네. 고딩이야? 아 그래? 많이 아는구나. 난 몰랐어. 잠깐만. 어 제로투 맞네. 오케이. 아 나도 이거 진짜 해보고 싶어. 진짜 바이크 탈 때 안경 쓰면 졸라 불편하거든요. 앞에 실드 내리고 숨 쉬면 안경에 습기가 금방 차버려갖고 나갈 때는 렌즈를 끼고 나가는데 이거 그러시더라고. 바이크 타시는 분들 중에서도 라시겠다고 바이크 타고 싶어갖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평생 살면서 돈 들여서 한 것 중에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라식이라고. 근데 그 말을 많이 들었어. 라식 라식 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입을 모아서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어, 자기가 돈 내고 한 짓 중에 제일 잘한 것 같다고. 그 정도래. 저번 달에 라식 했는데 경시팔 삶의 질이 달라진. 와, 그 정도야? 삶의 질이 달라질 정도면 엄청난 체감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니야? 신세계다. 하, 존나 고민된다. 아 예전에 그 하늘안과에서 협찬 들어왔을 때 그냥 할걸 씨볼. 가족들이랑 다 해준다 그랬는데 귀찮아서 안 했거든. 근데 정작 의사들은 안 한다고? 아니 하던데? 하늘안과 그 원장님들은 다 하셨더라고.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잖아 다르지. 그 못생긴 면상 자세히 안 보려면 하지 마라 코트야. 야. 이재용 빌 게이츠 라식하면 나도 한다. 눈 검사 받아보고 수술 받을 수 있는지부터 체크를 해보라는데 요거 진짜 대박이긴 한가 보다. 우리 같은 안경제비들. 예. 저 같은 뚱경잡이들은 저 같은 뚱경잡이들은 이 안경 때문에 이제 그 좀 외모를 많이 깎아먹어요 진짜로. 예? 맞는데? 안경 벗어보라고? 근데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 봐봐. 눈빛부터 달라. 나 0.5, 0.4 바꾼다. 무슨 무슨 일이야? 와, 무슨 일이야? 장경철 씨. 와 시발 존나 잘생겼다. 안경 벗으니까 모태똥 닮은 호흡도 좀 있네. 퇴. 야발 나만 불쾌한 골짜기 보는 느낌이야?
그냥 코에 안경 자국이 있어서 변색된 문화알 같음. 메슨이야. 넘어가겠습니다. 뭐래 시발 존나 꼴립한데 이년. 시발 나 폰 바꾼지 얼마 안 됐다 집어던지게 하지 마라 중국 부자 되지려나. 알겠습니다. 예. 가슴 큰 여자의 특권. 그래요. 아. 형용 먹으니까 살아있음을 느끼지? 어, 살아있는 걸 느껴지네. 요즘 하락세라는 대한민국 가요계 상황. 크, 나만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2021년 앨범 차트. 빠다가 1등이네. BTS 빠다. NCT는 누구야? 스티커 모르겠다. 이 노래 NCT 드림, 맛, 세븐틴, NCT, 엑소, 스트레이트 키즈, 방탄. 에. 오. 어 그래 내 노래로 버스킹 했구나. 아이고 고맙다. 너무 잘생겼어요. 고마워 오빈이. 이게 지금 참 어떻게 보면은 차트가 시대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차트를 반영하는. 예 맞나? 윤종신 씨가 그 얘기했었는데 시대가 차트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차트가 시대를 반영하는 맞나? 지금 보면은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이 들은 노래가 바라웨이다 시발. 태연 노래가 이게 저 이번에 나온 신보죠? INVU? INVU? 인부. 예, 네, 인부 이 노래가 뭔 개소리 거야 돼지야. 아, 윤종신 씨가 그랬어. 그래 갖고 이용자 전일 대비 변화. 계속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인부 이 노래. 그리고 취중고백, 멜로망스, 요거 성지 합창 다 했었죠. 노래 좋던데. 시영 빙고 라이브가 저기 있는 노래 다우들 곁엔. 언제나 사랑해, 케이지, 사랑은 늘 도망가, 임영웅, 회전목마. 쇼미 테니 회전목마를 남겼네. 소코도모, 리무진, 카운팅 스타, 카운팅 스타. 밤마늘의 펄 Better than your Louis Vuitton. Your Louis Vuitton. 에.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 월 이용자 수 멜론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유튜브 뮤직 지니 뮤직 플로. 저도 직업이 작가인데 진짜 망한 게 느껴진다. 들어오는 리드 수가 반에 반토막이 났다. 죄다 리메이크 곡만 낼라 그러고. 유튜브 뮤직에서 들어도 그런 건가요? 본문이나 상관 제작자들이 좀 많이 소극적으로 바뀐 것 같다고. 신곡보다 리메이크가 많다고 요즘. 이용자 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사람들은 신곡들을 전부 다 외면하고 있고 유튜브에 보는 음악에 몰두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커뮤니티에서 입소문나는 곡들이 증발해버리고 아이돌들은 돈 안 되는 국내 시장을 버리고 해외에 집중하고 있고 팬덤 모으기에만 분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또 극단적인 사재기, 상술 그리고 초동문화로 이상하게 성장 중인 음반 시장. 일단 남자 아이돌 문화는 끝났다고 봐야 된다. 방탄 외에는 진짜 아무 그룹 노래도 안 듣고 그나마 밴드 위주인 데이식스 뭐 이거 이건 네 생각인 것 같고 너무 여돌 남돌만 있다. 옛날처럼 SG 워너비 임창정 버즈 같은 실력파 솔로가 적다. 사랑 노래 찍어내기. 근데 이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게 뭔 줄 알아? 이 사람들 다 앨범 내고 있어. 다 내고 있어. 백지영 씨도 계속 내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수들의 노래
다 앨범들을 내고 있는데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 버리는 거야. 이 차트에 못 들어. 예전처럼 신보 내면은 그래도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전혀 없는 거야. 사람들이 노래 안 들어. 노래 안 듣는다니까 진짜 아예. 사재기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고 아이돌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한국 음반계는 2000년대 초가 최고였지. 망해버렸어. 사랑 노래 찍어내기, 아이돌 찍어내기, 힙합 유행하면서 비슷하게 찍어내기 하니까 질릴 수밖에 없다. 돈 되는 거 아니면 안 하니까 그렇지 뭐. 결국 돈 때문이다. 대중 가수가 많이 안 남아졌고 팬덤 가수가 남게 되니 그 가수의 팬들만 스밍하면서 노래들을 들으니까 차트 순위라는 것이 왜곡돼 버리고 정작 팬이 아닌 사람들은 그 아이돌의 멤버 이름이나 얼굴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빅뱅 컴백하면 그만이야. 빅뱅이 컴백 진짜 좋은 노래 들고 왔으면 좋겠다. 진짜 오래 들을 수 있고 지금도 빅뱅 노래 들으면 좋아. 블루인가 그런 노래 있잖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래들. 가요계의 재앙 빅뱅이 컴백해야 한다. 솔직히 좀 많이 질린다. 아이돌 노래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발라드도 솔직히 지겹고 볼빨간 사춘기나 아이유 같은 특색 있는 목소리나 음악 스타일이나 음악 스타일 아니면 거들떠도 안 보. 나는 저게 좋던데 그 저 눈 떡 감고 나카 카 나도 떡떡떡떡떡떡카 그거 예 악뮤 그렇지 그거 좋더라고요. 예 차에서 랄프가 이제 자기 플레이리스트 들려주는데 야 이 노래 좋다 누구 노래냐 이랬더니 악동 뮤지션이라 그러더라고. 지드래곤 저희는 직접 곡을 씁니다. 직접 곡을 쓴다. 나카. 예. 나카 좋더라고요. 악뮤 좋아, 악뮤. 예. 넘어가겠습니다. 부산대학교 부설 어린이집 부산대 북문화 유치원 잘 놀다 갑니다. 역대급 갱신한 여자 화... 와 씨밥 와 우와 음악인에서 아윤이 되네. 와 뭐야 야, 씨. 야, 미쳤다. 할 말을 잃었다. 너도 해봐. 대훈 너도 할 수 있어. 웃긴데? 다음 볼게요. 삐끔 영화 전문 여배우 이분 저기잖아 그 저 넷플릭스에 나오는 그 슬래셔 무비 거기 나오는 이름 모르겠는데 졸라 이뻐. 약간
엠마스톤 좀 느낌 좀 있다 이 사진. 그래 사탄의 베이비시터. 그래. 사마라 위빙이라 그러네. 그 영화에서 여자 배우들 몸매에 나오는 씬들 있으면 이분이 이제 뒷 그 많이 찍는다 그러더라고. 몸매를 대역한대 영화에서 CF 같은 데서도. 그분이 바로 이분이야. 야. 몸매 대역이라고. 20대 초반 여자는 깡패 스펙인 것 같다. 나이 하나만으로 이성관계에서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는다. 평범보다 조금 못생겨도 각종 대시와 고백이 끊이지가 않고 심지어 나이차가 좀 나는 거 감수하면 평범녀가 키 큰 잘생긴 남자 만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근데 그만큼 리스크도 크잖아. 30대 이상 딱 되고 그때부터 이제 얼굴 살짝 맛이 가고 막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나 좋다는 남자들이 딸 이제 어린애들 보고 있고 이제 그러지 않나? 뉴스 안 보는 게이들을 위한 현재 전쟁 상황 정리. 이거는 좀 볼만하겠다. 러시아 화폐 무제한 발행 선언했다고 이제 루브라가 무제한 발행이라는 극단적인 수단. 미국에서 우크라이나한테 12조 원 경제를 지원해주고 뭐 우크라이나한테 엄청난 지원을 많이 해주고. 한 발에 1억 원이나 하는 반드시 파괴 가능한 탱크 킬러 제블린이라는 것을 무기를 무한으로 찍어내고 우크라한테 증여 중이고 에너지 수출 제재 고려하고 있고 러시아를 돕는 제3국가들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 제재안까지 고려 중이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러시아 주식은 모두 강제 상장 폐지돼버리고 러시아의 모든 교육품 무려 7,500%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의 관세 부과 러시아 보엔 유한 안보리 의장국 지휘 종료. 독일 2차 세계대전 전범국 지휘를 탈퇴하고 전범국 지휘 때문에 안 했던 무기 수출을 우크라한테 최초로 증여해주고 전범국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스스로 족쇄를 걸던 군축 법안까지 철폐하고 철폐하자마자 우리 돈 125조 원을 국방 예산으로 책정하고 최신 전투기, 장갑차, 전차, 미사일 생산 공장 총동원. 약 8,200원어치 경제 및 무기 증여를 시작하고 영국에선 국제금융원에서 러시아를 추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러시아 기업에 대한 영국 주식시장 강제상장 폐지 집행 석유 가스에 대한 러시아 기업 전면 거래 중단. 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러시아를 지금 왕따시키는 거지. 제재를 가하는 거지. 굳이 전쟁으로 이게 막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표적이 돼버린 거지.
지금 민간 지역 폭격 받고 있고 민간 지역에 대해 열압력탄 공격 받는 중. 러시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의혹이 있고. 18세에서 60세 남성 강제 징집을 시행하고 약 15만 명의 피난민도 발생하고 미국한테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스위프트 추방 반대선언, 러시아 경제 지원해주고, 중국은 이제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고, 북한은 뜬금없이 러시아 화폐인 루블화 가치 개박살로 인해 느닷없이 경제 제재로 피해보는 중. 러시아군도 사기가 저하되고, 헬기가 23% 소실, 러시아 장갑차 30% 소실, 탱크 20% 소실. 야, 모든 러시아 기업이 수출 제재 먹고, 푸틴 및 측근들에 대한 해외 송금 및 인출망 경제 제재로 인출 송금 불가능해지고, 석유 가스 경제 제재로 인해 수출이 불가능해지고, 루블화의 가치가 1루블당 $0.97까지 개박살 나버리고, 금리가 9%에서 20%로 관세 7,500%, 모든 구글 광고 및 서비스 중단, 유럽 가스 및 석유 기업 거래 중단, 국제금융관리원에서 추방, 페이스북 모든 광고 중단, 상장 폐지, 국제 스포츠 연맹 추방, 피파 러시아 측에서 5년간 스포츠에 참여. 야, 만약에 이제 개 존망해갖고 러시아가 푸틴이 이제 지지 안 치고 다 뒤져보자는 식으로 핵을 쏴버리면은 현실판 폴아웃 확정. 그때 되면 진짜 리얼 3차로 갈 듯. 그럴 확률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고. 20세기만 해도 끼리끼리 동맹 맺고 했겠지만 모든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는 21세기에 벌렸으니 저 정도 제재는 생각해야지. 야, 푸틴이 어떻게 할까? 리을 이용 푸틴할 만큼 해먹었는데 쏘면 오케이. 푸틴 어떻게 할까 진짜? 이 아저씨 진짜 말년에 존나 추하게 죽을 것 같아. 암살 진짜로. 그 와중에 이제 그 이영애 씨가 1억 기부했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영애. 우크라이나에. 사랑하는 우크라이나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배우 이영애입니다. 저는 전쟁을 겪은 참전용사의 가족으로서 전쟁의 참혹함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정착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크라이나 모든 국민 여러분들의 안녕과 무사를 기도드립니다.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우크라이나 국민 여러분,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작지만 소중한 마음을 우크라이나 국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영애 드림. 퀸영애. 이야. 다음 볼게요. 태연. 딩고 나왔구나. 딩고 프리스타일. 윤태훈 씨도 오토 광고 1대값 정도 흔쾌히 투척하면 멋있을 듯. 태연은 항상 머리를 염색을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머릿결 관리를 어떻게 할까? 야, 진짜 한 번도 흑발의 태연을 본 지가 소녀시대 초창기 때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
어 진짜 근데 이쁘다. 존나 이쁘지 솔직히 인정? 어 개 이뻐. 노래도 잘하잖아. 귀엽잖아 그리고 또. 이쁘기만 한 게 아니라 좀 귀엽기도 해. 그래서 더 매력 있어 보이는 것 같아. 내가 더 귀여워? 미친 새끼. 다음. 자, 첫 경험을 바람둥이에게 거칠게 당한 혼절숭절녀. 약간 좀 NTR물 같은데 20살 때부터 처음에 남사친으로 지내면서 썸 오래 타다가 23살 때부터 사귄 남친이 있었다고. 26살 때까지 이제 그 남친이랑 최대 진도가 키스가 전부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사귀기 전에 잠깐 만난 사람이 있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그것만 하려고 하면은 오래 간 사람이 없었다. 남자친구하고 솔직히 하고는 싶기도 했는데 뭐 솔직히 경험도 없었고 왠지 무서웠고 둘이서 해외에 가서 신혼부부들이 가는 풀빌라까지 가서도 그냥 옷 입고 서로 키스만 하다가 안고 잠들었다. 그때는 남친이 강하고 원했으면 못 이기는 척 마지못해 하려고 했는데 안 하더라고. 걔가 강하게 원할 땐 내가 완강히 거부했고 그러다 보니 3년 동안 만나는 동안에 그 남자친구랑 관계를 못했다. 남자친구가 존나 사랑했나 보다. 남자친구 엄청 로맨티스트였나 보다. 남자친구 엄청 저 그거였나 보다. 절제를 잘했나 보다. 존나 하고 싶었는데 참은 거 아니야 여자친구 때문에. 이런 커플들이 한두 명쯤 있어요. 한두 커플쯤 있어 진짜로. 그러다 길에서 예전 친구를 우연히 만나서 걔랑 걔 친구들이랑 술자리 가졌는데 걔 남사친 중에 한 명하고 그날에 첫 경험을 했다고. 남친보다 외모나 모든 면에서 별로였다. 에? 그날 뭐에 씌었는지 너무 허무하게 처음 본 사람이랑 관계를 했다. 입 닥쳐. 걔 페이스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호텔방에서 옷을 다 벗고 걔를 올려다보고 있더라. 그 자세까지 갈 땐 정말 스윗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옷을 다 벗기고 나서부터는 말도 갑자기 반말에 명령조로 바뀌면서 나한테 야한 말을 시키기도 하더라. 무슨 생각할 틈도 없이 정신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별거별거 다 시키는데 거역을 못하겠더라고. 그 과정이 너무 무르르듯 자연스러웠다. 남자친구하고는 6년 동안 보면서 상상도 못했던 짓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내가 지금 처음 본 남자랑 관계라는 걸 하고 있다는 게 오감으로 느껴지는데 도저히 믿기지 않고 현실감이 없었다. 그 순간 꿈이지 현실인지 구분도 안 가더라. 다음날 나갈 때까지 몇 번을 했는지도 몰라. 피임이고 뭐고 없이 그냥 배려라고는 없이 했는데 치렀는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엄청난 바람둥이였다. 친구랑도 파트너 사이였고 주위에 관계만 하는 여자가 엄청 많았다고. 걔가 잘하긴 했다. 처음 할 때도 느꼈으니까. 그 후에도 거의 남자친구한테는 일이 바쁘다고 하면서 처음 2주 정도는 매일 만나서. 야 이건 아주 나쁜 년이네. 아이고 늦바람이 무섭다고 걔랑 잠깐 만나는 동안 그때 거의 안 해본 게 없었던 것 같다고. 그때 처음에 관계에 눈을 떴다. 남자친구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 어느 정도 지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바람둥이랑 연락 끊고 그때부터 남자친구를 좋아했던 것도 사실이었으니 미안한 마음에 남친한테 잘하려고 했는데 결국 몇 달 만나다가 헤어졌다. 그 바람둥이랑 한 번에 끊지 못하고 몇 번 더 보기도 했고 분명히 괜찮은 사람이긴 했는데 매력이 없어지더라고. 남친하고는 끝내 관계를 못하고 끝냈다고. 야 이거 진짜 씨발 이런 얘기도 되나? 너 정말 씨발년이다. 주작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디테일한 이런 설정들이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개같은 년. 너 진짜 나쁜 년이다. 그 다음부터 사귄 사람은 관계하는데 3일 안 넘겼던 것 같다. 별로면 바로 헤어지고 한다. 지금 너무 좋아하는 결혼할 사람이 있긴 한데 정신적으로 첫사랑이었던 걔를 생각하면 지금도 미안한 마음뿐이다. 근데 그때 그 바람둥이랑 바람폈던 건 후회 안 해. 걔가 아니었으면은 인생에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을 거야. 전 남친은 별로 보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그 바람둥이 한번 다시 보고 싶다. 씨발 잘해줘봐야 아무 소용없다니까. 참 그런 것 같아. 마음이랑 달라. 내가 얘한테 순정을 바쳐야지. 내가 정말 얘한테 순정을 바치고 내가 정말 공들여야지. 그렇게 하고 막 잘해주려고 막 잘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날 배신해? 이거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좀 관계는 빨리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그러니까 참 어떻게 그런 것 같아. 좀 맛보기 전까지는 모르는데, 어, 정말로 맛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건데, 아, 씨발 진짜 필살기 존나 쓰네. 아니 정말 왜 이렇게 저를 왜 아픈 상처에 또 소금을 뿌리십니까? 예? 왜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예? 형은 그래서 마밤집 먹함? 왜 또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제게도 꿈은 있었습니다. 난 있잖아요. 100만 유튜버가 꿈이었어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만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한 잔은 떠나간 너를 위하여. 한 잔은 너와 나의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한 잔은 이미 초라해진 나를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한 잔은 알겠습니다. 예. 이거 열 번째 페이지까지만 딱 보고, 예, 다음 컨텐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잔은 태훈이의 마법 방어력을 위하여. 죄송합니다. 자, 아, 다음. 163cm에 43kg? 너무 마른 거 아니야? 163이면은 그래도 한 진짜 50kg, 52kg 정도지 않나요? 몸매가 좋다 막 이런 거는. 근데 너무 마른 거 아니야? 오줌 쌀 때 이럴 때 있지. 처음이라 어색한 신입 BJ. 이 사람 남자잖아. 어딘가 기괴하지 않아? 난 남자잖아. 영상으로 볼까? 정신차리세요 여러분들. 이제 현실입니다. 현실로 돌아오실 시간입니다. 자, 잘한다. 고추가 너무 커서 고민입니다. 아유, 지랄한다 진짜. 지랄한다 진짜. 아유, 미국 여경 근황이래. 길을 지나간 남자가 의심스럽다. 여자 가방을 세배해서 도망갔는데 길 지나가던 미국 여경이 마침 사건을 발견하자 추격한다.
남자 경찰의 도움 없이 단숨에 범인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고 다른 여경도 범인 검거를 돕는다. 늦게 온 남자 경찰이 범인과 제압해서 체포한다. 여경 혼자서 범인을 제압한다. 트럭에서 물건 훔치던 인상 드러운 흑인 범인을 남자 경찰과 같이 검거를 하고 범인을 신문하는 포스가 남자 경찰보다 더 강하다. 범인의 바지 속에 뭔가 있는지 수색한다. 이거 씨발 이거 이거 그거잖아. 이거 그거잖아. 범인 검거가 너무 힘들어 숨이 차고 있다. 하지만 정의를 지킨다는 일념하에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진정한 남녀평등을 실현. 힘든 미국 여경의 하루. 범인 검거에는 남녀가 따로 없다. 아 씨발 난 또 뭔가 했다. 아씨 존나 녹음본인데 저런 기행물들 보면 맞지? 연기 족같은데 결국은 나머지 보면 재밌어. 근데 어 저 야동이에요. 야동 여성분들은 왜 웃지?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아동이랍니다. 남편이 계속 만져요. 뭘요? 가슴을 자꾸 만진다. 똥 쌀 때 빼고는 다, 밥 먹고 똥 쌀 때 빼고 다만 자꾸 만진다. 자다가도 만지고. 남편 자는 거 확인하고 다른 방에서 옮겨 좀 자려고 하면은 갓난아기 등 센서 달린 거 마냥 손 안에서 빠져나간 가슴을 찾아 눈 감은 채 다른 방으로 찾아온다. 초기엔 잠을 너무 못 자 진지하게 얘기하고 토론하고 오래 울고 화내고 별짓 다 해봤는데 진짜 미안해하는 그 모습이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또 풀어주면 또 가슴을 만진다. 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나쁜 년 같고 임신해서 가슴이 많이 커졌는데 더더욱 흡족해하며 손을 가슴에 올린 채 뱃속 아기에게 넌 밥만 먹어. 엄마 맘마통은 내 거야. 아빠가 빌려주는 거야. 유식 먹는 순간 끝이다 이놈아. 이럽니다. 내 가슴은 내 거다 남편아. 이제는 익숙해진 남편이 좀 지쳐보이는 가슴 만질래? 하고 먼저 말하곤 하지만 결혼 초기에는 정말 가슴 만지고 나면 끝나는 거. 오, 그래요. 그래요. 결혼할 남자 이거 댓글 존나 많이 달렸네. 결혼할 남자 친구한테 그 직업을 들켜버린 여자 대참사. 전 나이가 좀 있어요. 30대 초반. 결혼할 사람도 있고요. 만난 지 1년 됐는데 결혼하기로 했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정식으로 프로포즈 받았는데요. 다이아 오브 반지. 요. 상견례 봄에 하기로 했는데 지난주에 딱 걸렸어요. 일이 꼬이려니까 에휴. 남자친구가 은행 직원인데 지금 과장이에요. 나이가 좀 있죠. 그런데 한 달 전에 6명 정도 때려와가지고 테이블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아 나가요시구나. 그 사람들은 무슨 동창회 신년 모임이라고 했는데 그날 분위기도 유쾌하고 게임에서 돈 걷어가지고 테이블에서 봤던 언니들 다 팁도 많이 받고 아주 굿이었던 테이블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저를 알아봤어요. 사실 저도 어디서 본 것 같다고 계속 찜찜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테이블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우리 언제 본 적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예전에 한번 가게에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봤다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 결혼할 남자친구의 직장 동료였어요. 그 사람은 저를 알아봤고 전 못 알아봤고 작년 가을에 남자친구 직장 동료 4명 소개시켜줘서 저녁 때 밥 먹고 술 먹고 3차 노래방도 다 같이 갔었는데 내가 왜 기억을 못했는지 지금도 너무 후회가 되네요. 그날 저는 애프터를 나갔어요. 물론 남자친구 직장 동료랑 나간 건 아니지만 2차 나가는 것도 봤고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지인이라는 그 사람이 2차 나가는 것까지 다 봤대. 그 사람이 또 가게를 또 놀러 왔었는데 갑자기 저를 지명하더라고요. 들어갔더니 혼자 룸에 앉아있더라고요. 초이스가 없이 앉아있었는데 한 20분 있으니까 문 열고 누가 들어오는데 남자친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손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때 생각하면 죽고 싶네요.
그날따라 제일 야한 홀복을 입고 있었는데요. 모든 게 꼬였어요. 남친이 들어와서 앉지도 않고 서서 절 계속 보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니 그냥 나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가더군요. 그때 전 기지를 발휘해서 대놓고 쫓아가서 대번에 남자친구 바지 가랭이를 잡고 복도에서 주저앉아서 사람들 언니들 초이스 기다리는 언니들 다 보는 앞에서 잘못했다고 복도에 앉아서 그 사람 다리 부여잡고 울면서 사정했는데 뿌리치고 가버렸네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문자도 안 받고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첫 문자가 왔어요. 보자고 해서 만났는데 변명이라도 해보라고 해서 다 얘기했어요. 이 일은 빚 때문에 하는 거야. 자기야, 나 빚이 5천 있거든? 이 일 한 지 2년 됐어. 그리고 근데 사실 저는 9년 차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말을 못하겠더라고. 빚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사실 저는 애프터 되는 아가씨인데 그렇게 말 못하겠더라고요. 자기야, 나 원래 안 나갔는데 그날 처음 나간 거야. 술 취해서 처음 2차 나간 거야. 물론 눈치는 안 믿는 눈치였는데 그래도 그렇게 우기니까 사실이라도 사실이 아니더라도 믿고 싶어 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끝까지 우겼습니다. 남자친구가 이러더군요. 상견례를 좀 늦추고 어떻게 할지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면서 자기가 연락할 때까지 문자, 전화, 가게 다 올스탑 하라고. 그래서 저는 일주일째 가게도 안 나가고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울다가 방 안에서 소리 질렀다가 미친년처럼 또 울다가 혼자 술 먹다가 그러고 있네요. 사실은 남자친구는 저랑 8살 터울인데요. 남친도 나이가 있고 빨리 결혼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서둘렀어요. 저의 불우한 성장 배경, 빚, 우울증 이력, 두 번의 자살기도 어둡고 힘든 나날들만 보낸 저에게 남자친구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전 그때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은행에 갔다가 업무 보던 아가씨랑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해결해줬어요. 제가 은행 갈 때마다 그분이 오셔서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주곤 했는데 우연히 길에서 만났었거든요. 눈인사만 하고 헤어졌었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혹시 시간 괜찮으면 차 한 잔 대접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차를 마셨고 그게 남자친구와 인연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참고 있었는데 며칠 있다가 전화가 주말에 오페라 있는데 오 같이 데이트 신청이 왔고 태어나 처음으로 오페라라는 걸 로얄석에서 같이 봤죠. 저는 빚을 빨리 갚고 결혼할 때 혼수 예단, 예물 등이 필요하니까 저도 지금 자금을 준비하려고 정말 몸 팔아가며 열심히 일했고 2차 나갈 때도 사실 너무 죄책감이 있었는데 보다 중요한 게 결혼을 준비 자금 만들고 당당하게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죄책감이 들어도 2차를 나간 거예요. 오히려 팁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악착같이 일했어요. 저는 만일 이번 결혼이 깨진다면 더 살 이유도 세상에 대한 미련도 없어요. 정말 이 사람과의 결혼이 제 유일한 희망이고 꿈이에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오브 다이아 반지 끼워주면서 저런 화류 개념들은 그 씨발놈의 오브 다이아 얘기 뒤지게 꺼내네. 종로에서 무릎 꿇고 결혼해달라고 정식으로 프로포즈할 때 저는 그때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죠. 아, 나도 드디어 행복해지는구나. 아, 정말 촛 같은 내 인생에 드디어 광명이 오는구나. 그 사람이 벌어주는 돈으로 알뜰하게 살림을 예쁘게 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고 싶었고요. 이 일하면서 테이블에서 또 애프터 나가서 다른 남자의 서비스만 했었는데 결혼하고 내 남편에게는 늘 섹시한 모습을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부부관계 시에도 정말 매일같이 황홀하게 해줄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쁘게 해주고 최고로 대해주고 외모 면에서는 정말 자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내로서 그 사람이 더 빛나게 해줄 자신이 있었어요. 또 그 사람의 아이를 낳아서 사랑으로 키우고 살림 잘하는 여자, 시부모 공경하는 여자, 아이 교육 잘 지키는 여자, 당당한 여자, 예쁜 여자, 밤에도 요부처럼 남편에게 늘 만족감을 주는 여자,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자, 그런 아내가 되고 싶었어요. 정말 남편 마음을 다시 되돌리고 싶네요. 에휴, 씨발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처음 들켜서 딱 마주칠 때 남자가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게 주작임. 얼척이 없어도 취소한 너 뭐야? 네가 왜 여기에? 그건 네 생각이고 워낙 충격 먹으면 들어서자마자 안 믿고 있다가 그 회사 동료가 얘기했을 때 안 믿고 있다가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딱 눈으로 보고 나니까 아무 말이 안 나올 수 있는 거지. 그건 네 생각이고.
글로리올 같은 년이네. 창녀가 무슨 내조를? 9년은 10. 아. 개미친년아. 양심 뒤졌누. 그 영화 황정민 씨랑 그 전도연 씨랑 너는 내 운명 있잖아. 거기서도 전도연 씨가 그 몸 파는 역할로 나왔었잖아. 그 저기 그 그런 역할로 나왔었잖아. 그런데도 황정민은 엄청 사랑했잖아. 좋게 보면 그런 거고 나쁘게 보면은 그냥 에휴 지랄하네.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발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넣는 내 운명은 뭐야? 남편이 안마방을 가게 해주는 조건으로 결혼을 하라고. 코트야 케이크 베기 썰 보자. 아, 골 때린다. 저희야 저 썰이 진짜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일인 것 같아. 근데 워낙 남자를 잘 다루고 수많은 남자들을 대해봤을 거 아니야. 어? 별의 별 직군의 그런 사람들을 마주했을 텐데 9년 동안. 머리로는 계산기 다 두드려보니까 견적이 나온 거야. 오브 다이아 반지 두 번이나 얘기했잖아 지금. 그 맛이 간 거야. 9년이면 나도 만나. 그만해. 나는 한번 아이씨 그만해. 그만해 개새끼들아. 그만해라 시발남들아. 나도 힘들다. 형 담당하던 아가씨는 몇 년 차였어? 그만해. 에어팟 이후로 또 인싸템을 만들어버린 애플. 뭐지 이건? 인싸들이란 씨바 이거 애플 바이럴이네. 뭔가 좋긴 좋아서 한 거지? 저거 오래 쓰면 귀에 냄새 좋댄다 말해줬다. 오래 쓰면 다 그러겠지 헤드폰이야. 사격할 때 쓰는 귀마개 아니냐? 채팅 반응 보니까 니들 정보 아싸 비난해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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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부러워서 그래. 우리는 저거 하고 다니면은 부러워서 그래. 와, 카니까지 했어. 티모시 살라메도 했네. 그냥 해외 국내 할 거 없이 그냥 다 하고 다니네.
난 처음 본다. 전세계 셀럽들 헤드폰 꼈다 하면 국룰 수준으로 점령을 해버리고 인스타 인싸들 착샷 엄청나게 최근에 늘고 있고 디메 및 여러 커뮤니티에 쇼핑 후기 및 인기글에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대중화 힘든 70만원짜리 고가 제품으로 헤드폰 시장까지 점령해가는 애플. 야 참 사용해보면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 귀 엄청 먹먹하고 아프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저거 선호하더라. 에어팟 끼고 운동하면 땀 때문에 자꾸 빠지는데 그 정도가 가능해서 운동할 때 자주 사용한다고. 음질 생각하면 다른 거 사는 게 좋다. 가격 대비에 별로다. 비싼데 뭐 솔직히 하, 모르겠다. 인싸들이란 자 이까지 봅시다. 예, 이까지 보는 걸로 할게요. 운동할 때 쿠션에 땀다 묻게 무슨 70만원짜리를 끼고 하냐. 담배도 한 대 피고 똥도 한번 싸고 오고 여러분들 소통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고 나서 이따가 PC방 게임도 하고 그럴 건데요. 예. 이 모든 걸 다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예?